로보락 G10의 물걸레 세척 방법은 상당히 독특한데요. 로봇 청소기가 복귀를 했을 때 물탱크에 있는 물로 세척이 되는데 스테이션 안쪽에 장착된 롤러 브러쉬가 600rpm으로 회전하고 좌우로 왕복을 하면서 걸레를 세척합니다. 회전형 물걸레가 아니기 때문에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걸레를 세척하고 브러쉬에서 오른쪽에 배치된 고무 스크래퍼는 좌우로 이동할 때 걸레를 긁어 물기를 걷어내거나 로바TV 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거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1년 올해의 대세는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주는 더스트 클린 스테이션 기능이었고 부가적으로 작은 사물까지도 인식해 피해주는 비전 시스템 기능과 LDS 빌트인 로봇 청소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 해라고 한다면 2022년에는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인 오토워싱목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가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자동 먼지 비움과 자동 물 세척 기능이 동시에 있는 로봇 청소기라면 더할 나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로봇 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자동 물 걸레 세척 스테이션을 가진 로봇 청소기들을 모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출시됐다고 알려진 제품들은 나르왈, 베니봇, 드리미 W10, 에코백스 X1 옴니, 터보, 로보락 G10까지 대표적으로 6가지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드리미 W10과 에코백스 X1 옴니 터보는 최근에 로바TV에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3개의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아직 국내 런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베니봇부터 시작해볼까요? 베니봇은 2018년에 설립된 회사로 로봇 청소기와 충전대의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N1, N1 Max, N2, H10 등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출시된 H10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니봇 H10은 베니봇 특유의 큰 범퍼와 물걸레 디자인을 유지한 채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스테이션이 특징인데요. LDS를 통한 맵핑을 하고 3D 지도도 구현이 된다고 하며 최대 2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총 4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흡입 청소, 물걸레 청소, 흡입 플러스 물걸레 청소 모두 가능합니다. 또 52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최대 180분 청소가 가능하고 더스트백은 1리터의 용량으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일주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걸레 파트로 넘어가 보면 10N의 힘으로 청소를 하게 되고 전자제어 출수 방식으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카펫을 인식하게 되면 리프트 기능으로 물걸레는 들어올리고 흡입 청소만 하게 됩니다. 청소를 마쳤거나 충전을 위해 스테이션으로 돌아오게 되면 워시 베이스 3.0으로 브러쉬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40N의 힘과 세제로 물걸레가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3L의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로 세척이 되고 사용된 물은 오수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수통은 오존 소독 시스템을 통해 세균 번식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척이 끝난 물걸레는 30분 쾌속건조 시스템으로 35도의 열건조와 냉건조 교차로 건조를 하면서 물걸레의 얼룩 및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 베니봇 H10의 스마트 스테이션은 모드 설정, 물 분사량, 열건조 등등 다양한 기능을 TFT LCD 스크린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니봇 H10은 2021년 10월 초 알리익스프레스 기준 약 809달러, 한화로 약 9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르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왈 역시 저희 로바TV에서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세계 최초로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를 출시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나르왈 T10은 초당 3회 회전하는 회전형 물걸레를 10N의 힘으로 누르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더욱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고 LDS를 통한 맵핑, 1800파스칼의 흡입력, 5L의 대용량 물통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왈도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흡입 청소를 하기 위해선 브러쉬가 장착된 모듈로 교체를 해야 하고 물걸레 청소를 해야 할 때는 물걸레가 장착된 트레일러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르왈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마쳤거나 충전을 위해 스테이션으로 복귀하게 되면 물걸레가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데요. 5L의 물탱크에서 나온 물과 세정제를 통해 세척이 되고 사용된 물은 오수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걸레는 회전을 하면서 세척을 하게 되는데 120개의 돌기로 물걸레에 묻어있는 얼룩이나 먼지 등이 더욱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스테이션은 자동 물걸레 세척만 가능하고 먼지 흡입은 되지 않습니다.
나르왈 티테는 2021년 10월 초 현재 다나와에서 약 71만원의 해외 직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락 G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물 걸레 리프트 기능으로 주목받은 로보락 S7 플러스가 런칭이 되었고 아직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로보락 역시 트렌드에 맞춰서 자동 물 걸레 세척 스테이션을 가진 로보락 G10을 출시했습니다. 로보락 G10은 흡입 청소와 물 걸레 청소 동시에 가능하며 2500파스칼의 흡입력, 물 걸레를 들어올리는 물 걸레 리프트 기능, 분당 최대 3000의 고주파 진동을 하는 음파 진동 기술, 차일드 락 기능 등 S7 플러스의 장점인 기능들을 적용시켰고 LDS를 통한 매핑 방식, 470ml의 먼지통, 200ml의 물통, 5200mAh의 배터리, 2.9L 용량의 물탱크, 3단계 전자 제어 방식의 출수량 조절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을 살펴보면 먼지 흡입 전용인 오토엠티 도크와는 달리 물탱크를 넣기 위해 넓게 설계가 되었고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같이 쓰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로보락 G10의 물걸레 세척 방법은 상당히 독특한데요. 로봇 청소기가 복귀를 했을 때 물탱크에 있는 물로 세척이 되는데 스테이션 안쪽에 장착된 롤러 브러쉬가 600rpm으로 회전하고 좌우로 왕복을 하면서 걸레를 세척합니다. 회전형 물걸레가 아니기 때문에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걸레를 세척하고 브러쉬에서 오른쪽에 배치된 고무 스크래퍼는 좌우로 이동할 때 걸레를 긁어 물기를 걷어내거나 묻어있는 이물질을 떼어냅니다. 브러쉬로 한번 세척하고 스크래퍼로 두 번 세척하기 때문에 더욱 깔끔하게 세척이 될 것 같습니다. 로보락 G10은 현재 중국에서 3,999위안, 한화로 약 7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 물 걸레 세척 스테이션을 가진 로봇 청소기 6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국내에 정식 런칭된 제품은 없고 모두 해외 직구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동 먼지 흡입 기능을 가진 클린 스테이션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자동 물 걸레 세척 기능을 가진 스테이션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 로바티비안 구독자분께서는 나중에는 자동 물걸레 세척 시스템이 있는 로봇 청소기가 빌트인 형태로 나올 것 같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로바TV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